부모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. 왜? 근데 부모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전세 공부할 복을 못 줬거든. 그러니까 금세 공부하다 자꾸 장애가 온 거. 이걸 부처님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 저 엄마가 죄송합니다. 요새는 참회 기도를 많이 해요. 근데 그냥 죄송한 게 어머니가 참 제가 팔남매 장녀예요. 그러니까 여덟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. 근데 그거를 그때는 감사한 줄 몰랐어요.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참 너무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구나. 생활비에 넉넉히 못 드린 게 죄송하고 그냥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참회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살아계실 때는 모르거든요. 돌아가시고 후회한단 말이 꼭 맞아요. 지금 후회하는데 모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고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저도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